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최성조입니다. 네. 간혹 제가 이제 운동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요즘 운동 열심히 한다고 숨쉬기 운동 이렇게,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정말 숨쉬기 운동이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데 오늘 숨쉬기 운동을 통해서 폐를 좀 강화하는 그런 방법들과 또 다른 운동 동작들 배워볼게요. 그래서 일단 풍선 있잖아요. 풍선을 통해서 또 호흡을 얼마나 길게 할 수 있냐 이런 연습을 통해서도 폐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풍선 준비된 풍선을 불어요? 네, 한번 불어보세요. 그 상태에서 우와 네 우와 이제 한 번에 많이 부는 것보다 네. 약간 일정한 간격으로 강도를 확 부시는 게 아니라 천천히 지속적으로 네 그리고 불 때도 어느 정도 이제 요령은 너무 숨을 차오면서 부는 호흡만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불었으면 다시 충분히 좀 마셨다가 다시 불었다가 약간 일정 간격으로 해보시면 좋고요. 네. 아이고. 아 선생님 방송 중에 이러시면 어떡해요? 진짜 이걸 즐겁게 폐 기능을 강화하는 이런 호흡을 통해서 네. 폐 기능과 심장 기능이 또 동시에 좋아지니까 네. 이런 좀 즐겁게 놀이할 수 있는 걸로 해보시고 자 그다음 한 가지 동작은 한 손을 머리 뒤로 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손은 바닥에 아니면 의자 옆을 살짝 잡아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호흡을 마시면서 천천히 팔꿈치를 천장 쪽으로 쭉 늘리시는 거예요. 자, 이때 이 늑간근이라고 이 흉곽 옆에 주변, 갈비뼈 주변이 이렇게 쫙 이완되는 느낌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느낌을 잘 느끼시려면 한 손을 이 갈비뼈 약간 위쪽에다가 살짝 대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늘려보시면 쫙 움직이는 느낌이 그만 늘려 이제! 네 그리고 한 번에 처음 할 때부터 과도하게 틀면 당연히 좀 부담이 되겠죠. 지금 뭐 했다고 땀이 나죠? 네. 어머 촉촉히 땀나네. 그래서 동작을 좌우 번갈아 가면서 천천히 호흡과 함께 본인이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들이마시면서 팔꿈치가 앞으로 오면 안 되고요. 옆으로 최대한 벌려서 천장 쪽으로 팔꿈치가 향한다는 느낌으로 쫙 늘려주셨다가 천천히 원위치 하시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움직임만 해보면서 예. 네, 흉곽을 넓히시면 이 폐 기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좋네요. 최성조 코치와 함께한 폐 기능 강화 수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